그럼 하이키 때문에 남자 좀 찾아본 적 있다 없다? 실제 없다. 왜? 하이키는 하이키고 2D에만 관심 있다니까요? 아니 그 다태공 것처럼 약간 그런 거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다태고! 다태고! 이런 거 약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무슨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결승전. 아 결승전? 아 경기 기대되는데? 뽑아야 돼? 아니, 우리 모바일 티켓이야. 아, 예. 안경 껴야겠지? 안 보이는데 리액션. 그것도 그거 나는 대로 귀엽게. 아, 오케이. 첫 출근해. 어. 챔피언 결승전도 보고 우수한 것도 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또 콘서트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엉덩이 아픈 건 이제 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힘드네요. 배구장이 유독 좀 좁죠? 좁고 그리고 초반에 들어올 때 아니 자리가 아닌데도 막 앉아있어. 맞아. 너무 빡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앉아서 드럼 치던 분이 저희를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드럼 치시는 분이 너무 열기가 과열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열기가 엄청 세. 확실히. 맞아요. 여기가 응원하는 존이라서 열기가 세게 셌어. 제가 또 야구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야구처럼 약간 야유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없는데 이렇게 챔피언 결승이랑 중요한 경기는 좀 있더라고요. 과열돼서 그런 거죠. 하이큐랑 비슷한 게 있어 보였어요? 근데 솔직히 하이큐랑 완전 달라. 그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하이큐는 우리가 서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프로 선수들 보는 느낌? 그쵸요. 그래도 오늘 빠진 선수 있으시잖아요. 누구요? 아! 대한항공의 임동혁 씨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 이해찬인데 그게 본명이 동혁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길래 심지어 저랑 성이 같습니다. 저랑 성이 같은 운명이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 동혁? 임동혁? 나도 임신인지 모르겠지만 본가도 같으면 이거 오늘 경기 아까 유도 꿀잼 경기였어. 재밌었어. 5세트 꽉 채워서 가고 주스 갈 뻔하고 오늘 명지대. 아 맞아. 명지대 승 오빠 박성지. 여기 18번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활짝 웃고 계시거든요. 명지대 승의 활약 좋았어요.
센빠이 이러면서 응원했습니다. 센빠이. 확실히 그 대구 응원 여기가 우리가 전에 한번 갔잖아. 근데 그때 완전 다르지. 완전. 그때는 사람도 조금 거의 없었고 약간 널널하게 보잖아. 그냥 그냥 지면 지겠거니 이렇게. 땀도 안 흘렸어요.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점수 하나하나 약간 다 연연하고 그래 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뭘 줘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뒤에서 약간 쌍시옷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무섭고 열기가 대단하다. 그래도 남의 이렇게 한번 우승을 지켜보니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승 보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건 좀 슬펐어. 약간 그 맨 처음에 카라스노가 스나토리자만가? 얘네한테 한번 줬었잖아요. 봉철 되기 전에 그걸 보는 느낌. 마지막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500억으로 마지막 3회씩 한번 끝내주세요. 오늘 경기에 오늘 경기 관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 500억으로 3회씩 한번 끝내주세요. 문 띄워주세요. 우 오늘은 배 배부르게 먹었지만 경 경아는 아직도 배고프다. 집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